빨래 높이는 예. 기계 드럼에 예. 젠틀 3분의 2까지 넣어도 돼요. 드라이 예. 클리닝하고 예. 관계없이 3분의 2까지 예. 넣어도 되니까 예. 맞춰주세요. 예. 저기 오늘은 첫날이니까 예. 어차피 다음 탕이 있으니까 다음 탕. 예. 예. 3분의 2 정도. 됐네. 오케이. 드라이 클리닝도 이만큼 들어가요? 어, 이거 더 들어가요? 안 들어가죠. 안 들어가죠? 네, 네. 이거 많이 들어가네. 됐어, 고마워. 오케이. 됐습니다. 갑니다. 우리 천사장 빨래 오늘 물만 먹어봐라. 한 거 있어? 한 거? 오, 거를 한 거. 어, 한 거 여기 있습니다. 어, 거를 한 거 있네. 오케이. 2번이고 오로메린이고. 런. 어, 스타트. 오케이. 오케이. 비누가 올라오면서 네. 물도 지금 올라오고 있어요. 물 쭉 예. 올라오고 있지. 예. 물이 올라오고. 근데 예. 이제 비누 들어가는 시간이 5초 남았어. 4초 남고 3초 남고. 프로그램을 그게 막 엄청 잘 들어가네. 이제 예, 비누는 끝났어. 예, 끝났고, 예. 그래서 예. 물이 올라오는 거야. 예. 물이 65%까지 올라가야 돼요. 예, 예, 예. 그 다음에 이제, 물 다 올라갔네. 55%까지 올라갔네. 물은 다 올라갔고, 이제 온도가 올라가고 있는 거야. 25초에 세 바퀴. 아까 물만 움직이는 거랑, 물만 움직이는 거랑 옷이 들어갔을 때 움직이는 거랑 달리 보이죠? 예, 예. 아까 예, 심하게 예. 움직인 것 같았잖아. 근데 같은데. 옷이 들어가니까 다르지. 35도까지 올라가네요. 올라가네. 빨래 잘 되고 있다. 그러면은 만약에 온도가 35도로 맞춰놨는데, 그러면은, 온도 올라가는 거는, 예. 35도에서 더 못 올라가고, 이제 끝나. 끝나요. 자동으로 예. 끝나고, 예. 빨래는 20분은 무조건 해야 되는 거야. 아, 예. 어? 그거는 35도가 맞춰진 상태에서 20분 돌아가는 건지, 아니면은, 아니, 토탈. 돌아가면서 토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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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예. 얘는 토탈 그렇게 돼 있고, 예. 또 어떤 기계는, 온도가 35도로 올라가야만 그때부터 네. 빨래 네. 카운터가 되는 거죠. 요거는 그냥 돌아가면서 온도가 좀 올라가는 걸로. 네, 지금 예. 천사장이 알아야 될 게 예. 이제 다칼라 젠틀은 프로그램을 이제 딱 머리에 꽂았어요. 지금. 예. 예. 그러면은 우리 유튜브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다칼라 레귤러는 어떻게 빨 거냐. 뭐 그러면 유튜브를 잘 서치해 보시면은 뭐만 다르겠어? 온도만 다르죠. 온도는 같지요. 온도가 운동만 다르죠. 운동만 아 예. 운동만 다르고 운동만 얘가 3, 예. 운동만 얘가 아, 예, 예. 저기 3초로 아, 예. 했지만 예, 예. 운동만 6초로 바꿔주면 돼. 6초로. 예. 어, 25초 쉬고. 6초로 쉬고. 그러면 이제 나머지 다 똑같고. 똑같고. 예. 그러면 이제 예. 그렇게 해서 가시면 돼. 32도까지 올라갔어. 아, 예. 잘 올라가네 뭐 온도. 그래서 물 온도가 달라지잖아요. 여기 유리창 온도가. 그러면 이 온도가 올라가므로 해서 자연히 스테인 같은 거는 그 물에 네, 비눗물에서 비눗물에서 예. 주스, 커피, 오줌 싼 거 예. 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따뜻한 물에서 녹아 버리는 거예요. 예. 어, 싹 녹는다고. 웬만한 웨스테인의 90%는 해결이 되고 나오고 어? 나머지 이제 저기 기름은 이제 당연히 그냥 나올 거고 그다음에 웨스테인이 안 빠지고 나온다 하더라도 다크칼라에서는 안 보여. 다크칼라에서 보이는 거는 소매자락이나 컬러 부분에 바질바질하게 고착이 돼갖고 온 거. 그런 것만 이제 조금 보이는데 그거는 나중에 한 번 더 문질러서 한 번 더 빨면 되고 그 다음에 전체적인 빨래의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는 모든 걸 스파링 보드에서 하시려고 하지 말고 케미칼에 자연적으로 분해되는 그 능력을 믿으라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기름을 스파링 보드에서 기름 제거제를 바른 다음에 물리적으로 빼려 그래. 물리적으로 빼려 그러니까 문질러야 돼. 문질리고 스킨건으로 불어야 돼. 그러면 사람 어떻게 보면은 기름을 지우는 케미칼을 안 믿고
결국은 그거는 발라놓고 비누 정도 용도밖에 안 쓰는 거야. 나머지는 문지르고 불어서 빼는 거야. 그렇게 하지 마시고 기름 제거제의 능력을 믿으라고. 그리고 기름에다가 기름 제거제를 바르면 걔의 능력은 그 다음 날이나 2시간 후에 나타나거든. 예. 그 발라놓고 2시간 기다려. 아니면 그 다음 날로 남겨. 그리고 아무런 액션도 안 취하면은 결국은 바르는 시간 1초만 걸린 거야. 예. 그리고 그 다음 날 빨래해서 빨면은 자연적으로 해결된다는 거.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쓰고 있는 온도나 자기가 쓰고 있는 케미칼의 능력을 믿으라 이거야. 알겠습니다. 사람 손을 하지 말고. 아, 이게 보시다시피 이르간으로 이렇게 보이지만은, 아우, 구정물이 많이 나오네요. 아, 많이 나오네, 구정물이. 아주 그냥, 그 나오, 이게 빨래서 나오면 엄청 프레시하게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 집이 드라이 클리닝을 하던 집이니까 처음에 물이 많이 꺼멓게 나와. 많이 꺼멓게 나와. 한참 옷 돌을 때까지 아, 많이. 예, 예. 아주 많이 꺼멓게 예, 예. 나오고. 아, 예, 예. 그 다음에 기름 스팟을 제거, 이거는 아주 중요한 거야. 기름 스팟을 제거하기 위해서 기름 스팟에다가 기름 제거제를 발랐지. 예. 그리고 그 다음날 빨았지. 예. 그러면 기름만 나간 게 아니라 거기에 나머지 하이드로카본이나 퍽대까지 나가.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주변보다 선명하게 보여. 선명해 보이죠. 그죠? 예, 예, 예. 그 주변마다 선명하게 보이면 어떻게 되느냐? 사람이 브라이트. 색깔이 빠졌네. 그렇지. 예, 예. 어? 색깔이 빠졌네라고 하는데 그럴 때는 놀래지 말고 걔를 전체적으로 담그라는 거. 그래서 아 이게 지금 퍽대나 기름때가 저기 그 하이드로카본때가 있구나. 그러니까 그거를 빼내려면은 전체적인 오일 제거제 물에다가 담가놔야 돼. 그러면 주변에 그 거무스러운 것까지 싹 빠져갖고 아주 정말 깨끗하게. 예, 알겠습니다. 그냥 알겠습니다. 그거를 예. 색깔 빠졌다라고 착각하지 말라고. 예, 알겠습니다. 처음에 그것 때문에 고생 많이 했어. 그걸 왜냐면은 기름 제거제를 바르기만 하면은 거기가 허해지는 거야. 이것도 큰일 났네 하고 애를 쓰거든. 그 나중에 애를 쓰는데 점점 그 허연대 넓어지는 거야. 아 이게 이 옆 동네가 전부 오염돼 갖고 거무스럽게 하얌하게 보인 거구나 해갖고서는 이제 바스켓에다가 반 바스켓에다가 그 기름 제거제를 한 6온스 정도 넣고 예. 그다음에 그 옷을 담가버려 통째로 담가버리고 하룻밤 재우고 나면은 주변에 거무스름을 했던 게 다 없어졌다는 거. 그래서 깨끗해진다는 거. 아침에 이제 빨래를 걷어야 될 거 아니야. 예, 걷어야죠. 걷을 때, 처음에는 아직 유스트가 안 됐으니까, 걷을 때 뭘 보시냐면은, 기름 스테인. 아니, 말리고 난 다음에 보이는 거고, 아, 예. 그건 말리고 난 다음에 보이는 거고, 젖은 옷을 이제 걷을 때, 예. 첫 번째로 만져보셔갖고, 물기가 얼마나 남았나. 얼마나 남았나. 그러면 이제, 지금 날씨에는 거의 이제 다 마른다고. 마르니까 이제 그것까지는 걱정하실 필요 없는데, 드라이 안에 들어가서 돌 때에 드라이 통에 부딪혀갖고 깨질 게 있나 없나. 드라이 클리너도 깨질 거나 떨어질 거는 알루미늄 호일로 싸신다고, 분명히. 그죠? 호일로 싸서 넣죠. 우리는 아까 빨래 구분할 때 그걸 안 했죠. 왜냐면 빨래할 때는 이렇게 천천히 돌아가기 때문에 깨지거나 부셔지는 게 없으니까 안 했고, 드라이 안에 들어가서 깨지거나 부셔질 게 있나? 한데 이제 조개단추, 그다음에 이제 그 보석처럼 박아놓은 보석 단추 이런 것들이 있는 거는 이제 제껴 놓으시고 안에 드라이어 하고 그런 거는 뭐 끝까지 걸어 말려도 되고 아니면 귀찮아도 그것도 호일로 싸서 말리면 되고 그때 하시면 된다고. 예, 깨지거나 떨어지거나 부서지거나 할 때 그때 이제 그렇게 하시면 돼요. 아주 35도 따뜻하게 만져보시라고. 자, 이 물에 어떻게 저기 커피나 주스가 흘린 거 이게 안 녹아나가고 있어. 특히 또 음식물 스테인 같은 음식 스테인. 참 기가 막히게 빠져나오네. 시간을 많이 그동안에 많이 저기 소비가 됐죠. 그거 여기서 맨날 칙칙폭폭 불어라. 이거 칙칙폭폭 안 하시고 그냥 이렇게 하는 거야. 클리너를 하는 그 선배의 입장에서 조언을 한다 그러면은 굉장히 쉬워. 시작이 어려워서 그렇지. 이제 천사장님 아마 열흘만 지나고 나면은 이제 다 할 거야. 다 하고 물론 중간중간 이제 조금 시행착오 뭐 이런 거는 어느 과정이든지 있는 거니까 있겠지만
아주 굉장히 쉽게 접근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빨리 전환이 되고, 빨리 전환이 된다고. 자, 반대로 드라이클리닝 맨 처음에 입문했을 때 그때 그 기분을 생각해 보세요. 뭐 그렇죠. 지금 저를 많이 좀 드라이클리닝 맨 처음에 입문했을 때 그때 그 어려움과 그 고충, 그거를 상상해 보시라고. 그거하고는 게임이 안 돼요. 이게 지금 이 지금 빨래하는 세탁 과정인데 거품이 많이 좀 없는 것 같은데 이게 거품이 많이 없는지. 우리가 그동안 잘못 알고 있었던 거, 잘못 알고 있었던 거, 거품이 때를 뺀다? No. 거품은 때를 빼는 게 아니라 거품은 빨래에 지장만 돼. 그 다음에 빨래에 지장만 되고, 이 비누는, 비누의 역할이 뭐냐면은, 물이 조직 속으로 깊이 들어가야, 끝까지 빠른 속도로 들어가야만 안에 있는 냄새라든지, 불순물을 물이 들어가서 빼내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맹물은 이 옷의 섬유 조직을 침투하기는 게 시간이 많이 걸려. 시간이 많이 걸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비누는 물을 만나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은 물이 서로 땡기는 힘이 많아요. 그걸 이제 물의 표면 장력이라 그래. 오죽하면은 땡기는 힘이 많아갖고 컵에다가 동전을 갖다 얹어놓으면은, 물 있는 동전을 얹어놓으면 동전이 뜬다고. 그건 왜냐면은, 물이 서로 땡기는 힘이 있어갖고, 표면에 장력이 생겨. 장력이 생기기 때문에, 그 장력이 있는 물이 옷을 침투를 할 때에, 옷을 거칠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비누를 넣음으로써, 물의 표면 장력이 왕창 깨져버리니까, 쉬운 말로 물이 흐물흐물해지는 거야. 물이 흐물흐물해지니까 이 안에 잘 들어가고 들어가서 나온 때를 물이, 비누가 감싸주는 역할만 해. 그 역할만 하는 거지, 거품은 세탁에 아무런 도움이 안 돼. 예? 그래서 거품이 많이 나오면 오히려 세탁에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안 좋아요. 자, 봐봐, 상태. 어우, 너무 좋지. 아까가 시달리지. 그 다음에, 자, 여기에, 꽉 찬 흔적이 있느냐 없느냐. 꽉 찬 흔적이 있냐면 뱁이 돌린다고. 그래서 이제 이게 널어놨는데 물이 안 떨어져. 그럼 물 안 떨어지는 거는 합격을 했지. 예. 물 안 떨어지는 건 합격을 했는데 이 링클이 좀 싫다. 그러면 그 시간을 줄이면 돼. 이제 시간을 내가 1분 짰지. 예. 그 40초를 짜든지. 40초. 그렇게 그렇게 하면은 이제 이 링클이 좀 더 없어질 거 아니야. 더 없어지는데 너무 해갖고 다시 물이 떨어진다. 그럼 조금 더 늘리면 되지. 그렇게 해서 맞추는 거야, 자기 기계를. 고문님 보실 때는 근데 이게. 내가 링클이, 봤을 때는 이 정도의 어느 옷인지 링크는 있어야 되는 게 당연한 거고, 이 정도 링크는 작업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링클이 아니야. 링클이 아닌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그거로 본인이 시간 조정하는데. 또 끊을 때도 좀 봐야겠는데, 그거 링클 상태. 아이, 뭐 잘 나왔어. 오케이. 엄청 나오네. 야, 엄청 나오네. 당신 두 번 빠른 거, 이거 한 번에 빠른 거야. 털도 안 뽑고 먹는 거야. 왜 그리닝은? 너무 좀 괜찮네. 너무 괜찮네요? 자, 이제 걸면 돼. 우리 집에서 걸어봤잖아. 예. 그 다음에 이제 한 거도 좀 돈 주고 더 사고. 예, 예. 빨래 요거만 할 건가? 이런 스포지 달려있는 헬멧은 못 써. 못 쓰고, 예. 그 다음에, 행거가 없으니까, 셔츠 행거. 이렇게 비상시에는 이렇게 여러 개 쓰면 돼.
한 거를 종이 행거는 안 되잖아. 한 개 하지 마시고 아직 행거가 준비가 안 됐으니까. 자, 이제 얘는 이제 딱 걸 때 세퍼레이트해서 걸으라고. 자, 이놈. 어? 나중에 또 무의식 중에 기계 안에 들어가서 드라이 할 수도 있으니까 딱 세퍼레이트해서 딴 데다 한쪽에서 치워놔. 그렇지. 해서 한쪽에다 잘 치워놓으라고. 야, 그 스텐이 빠졌네. 스텐이 있던 건데. 어? 스텐이 빠졌어요. 아, 물속에 들어가서 스텐이 안 빠지면은. 어, 빠졌네. 스텐이 빠졌어요. 그러면 이제 내일 말릴 때 까맣게 보이는 건 기름이야. 네. 무조건. 그러면 짬박 간테 산 기름 제거제 있어요? 있어요. 그거 쪽쪽쪽쪽쪽 발라놓고 다음 두 시간 있다 바르라고. 2시간 아니면 그 다음날 빠르든지. 홀세일 안 하잖아. 혹시나 안 했지. 아, 그러면 그 다음날 빨아도 돼. 아유, 해달라는 사람 많은데, 아유, 나 이거 좀, 이거. 홀세일? 홀세일은 사람 골병 드는 거야. 그러니까 와서. 내 거 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무슨. 두 사람인가 왔는데. 다 어? 두 아니, 애니웨이 홀세일 손대면은 그때부터 골병 드는 거야. 골병 들고, 결국은 프레스 하나 인건비 나오는 거거든? 재미가 없어요, 그러면. 그거 갖고는 안 되지. 재미가 없지. 또, 셔츠도 또 받으면 셔츠. 그러면 홀세일 해달라 그러면은, 지금 홀세일러들이 받는 돈의 두 배를 줄래? 그럼 내가 해줄게. 그렇게 하시라고. 홀세일비가 잘못 작정된 게, 옛날에 수요는 많고 공급이 모자랄 때, 저기, 수요는 적고 공급이 많을 때의 그 프라이스라서, 네. 어, 지금 우리가 사람 하나 쓰는 것만 해도 얼마나 지금 그 골치가 아프고 했는데 지들은 사람 안 쓰고 말이야. 털도 안 뽑고 먹으려고 그러면 안 되지. 차라리 홀세일을 할 바에는, 어? 드랍을 하나 더 늘려. 네. 홀세일 할 바에는 난 드랍 늘리네. 아, 그렇죠. 어? 그게 더 100배 낫죠. 100배 낫지. 어. 요즘 인건비가 또 요즘 많이 비싸잖아요. 그럼 인건비가 지금 뭐. 사람이 없어요. 아이고, 저 한동안 드랍스터 사람이 갑자기 그만둔다 해가지고요. 아유, 나 그 애 먹었어요. 그 사람 구하냐고. 야, 참. 그래도 언제 입문하시나 했는데 했다. 아이고. 아, 나 이거 안 돼.